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합니다. 먼저 무궁화 형태를 제작한 후에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제시된 사이즈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래쪽과 위쪽의 고정점을 각각 이동해서 꽃잎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상단 고정점의 핸들, 오른쪽 핸들과 왼쪽 핸들을 좌우 대칭형으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75도로, 72도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하단 앵커 포인트를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7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형태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컬러를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아를 지정하고 왼쪽 컬러스톱은 MY 각각 100을 입력하고 오른쪽 컬러스톱을 더블클릭해서 MY 40, 40을 각각 입력한 후에 그림처럼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해줍니다. 꽃술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드래그하여 둥근 사각형을 배치합니다.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상단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상단에 고정점들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Y를 누르고 윤곽선 보기를 하면 겹쳐있는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또는 꽃 형태를 락을 걸어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해 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잎사귀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그리고 핸들을 전환하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는 게 요령입니다. 자, 상하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그러기 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열려있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를 클릭해서 호리젠탈을 축으로 해서 평균 위치에 점이 나열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면을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호리젠탈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상하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완료해 줍니다. 그런 다음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면과 선의 색상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4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해도 되겠고,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안쪽에 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이동해서 약간 어긋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해서 배치하고요. 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디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작은 형태의 꽃을 그릴 겁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에 Add Anchor Point Tool로 균일하게 고정점을 추가해 줍니다. 혼입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Effect에 Distort and Transform에 Poke and Float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5%를 입력하고 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꽃의 중앙에 Alt Shift를 누르고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과 면 컬러를 지정하는데요. 면은 없음, 선은 흰색으로 지정하고 두께는 EPT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 흰색 타원 형태를 상단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컬러는 흰색, 선 컬러는 없음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45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세요. 흰 타원을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45도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U를 누르고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원의 중앙 센터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4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고 컨트롤 D를 계속해서 눌러 완성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완성된 형태를 선택하고요. 심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심볼 패널 하단에 New Symbol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픽으로 타입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심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심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삭제해 줍니다. 자, 이제 메쉬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그려줍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고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210, 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메쉬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인 Y3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사형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펜툴로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색상, 오른쪽 색상을 제시한 대로 각각 지정하시고요. 타입은 리니어로 하고, 앵글은 90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30도 단위로 회전 복사할 텐데요. 삼각형 모양이 선택되었을 때, 로테이트 툴로 상단 고정점, 즉 교차 지점을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30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회전 복사한 후에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처럼 완성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을 모두 다 선택한 후에 Shift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룹으로 지정하고요. 그
그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5도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의 편의상 방 사용 오브젝트와 메쉬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1을 누르고 잠금을 설정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타워 모양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조합해서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의 하단 중앙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12, 90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배치를 해줄 겁니다. 클릭해서 30, 20, 3mm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타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을 조합하여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둥근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각형도 크기가 다르게 설정해서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기가 동일한 둥근 사각형은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반듯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드래그 도중에 Shift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두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해주면 전체적인 타워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요. 얼라인 패널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해주고요. 하단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해서 위로 이동하여 타워 형태를 변형해줍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요. 오른쪽으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자, 타워 형태와 다섯 개의 둥근 사각형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그룹으로 설정하고요. 타워와 함께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안내선을 참조해서 위치 수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패스파인더에서 지정해 줍니다. 겹친 부분이 뚫렸습니다. 자, 이곳에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미리 보기를 체크한 후에 X, Y, 옵셋을 11, 블러도 1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한 후에는 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건물 실루엣을 만들 텐데요. 자, 대략의 형태를 미리 제작을 했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건물의 대략적인 형태를 크기가 다르게 서로 겹쳐서 배치를 해줍니다. 입면의 크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240에 24mm의 직사각형을 먼저 그린 후에 상단의 그림과 같이 대략적인 윤곽으로 겹쳐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변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Add Anchor Point 툴로 상단 세그먼트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하여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해서 패스 형태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Add Anchor Point 툴로 왼쪽 세그먼트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하단 고정점을 이동해서 패스를 변형한 후에 곡선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추가된 가운데 고정점에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펜툴로 그림처럼 기와의 지붕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각형 모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종횡비를 유지한 채로 크기를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중앙에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그리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기와 형태도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하고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대략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MK 배치를 하고요.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겹친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림처럼 4개를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동일한 크기는요, Ctrl,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주면 편리하겠죠? 그런 다음에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뚫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실루엣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블렌드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 열린 두 개의 패스를 그리고 각각의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상단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는데요. 열린 패스라함은 패스를 그리던 도중에 처음 시작된 점과 만나지 않고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를 클릭해주면 열려있는 상태로 패스가 완료됩니다. 상단 패스는요, 선 컬러 흰색을 지정하고 두께는 EPT,
하단 패스는 CM 5040을 지정하고 두께는 3PT를 적용합니다.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해서 단계는 10단계로 조정하겠습니다. 옵션은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며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10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그림과 같은 비행기 형태를 그려볼 건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7, 하이트는 24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패스에 Add Anchor Point 툴을 이용, 포인트 툴 명령, Add Anchor Point로 고정점을 균일하게 추가합니다. 상단 중앙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위로 이동해서 패스를 변형하고요. 하단의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축소해 줍니다.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 하단에 직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균일하게 추가하기 위해서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중간에 추가된 고정점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위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 중앙의 고정점도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변형된 날개 형태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Non Uniform에서 Horizontal은 40, Vertical은 60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요. 꼬리 위치에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비행기 형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를 2.5mm를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요. 오브젝트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 꼬리 모양 중앙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개 형태를 제외한 몸통의 형태만 선택해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날개 형태와 같이 선택하고 좌우 날개를 분리해서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구별을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겠습니다. 좌우의 날개 형태를 선택하고 각각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중앙의 오브젝트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레이아웃에 맞게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조절점의 바깥쪽에 마우스를 배치하고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궁화 심볼을 선택해서 심볼을 적용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심볼 패널에 등록된 무궁화 심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이상의 심볼이 뿌려졌을 땐 Alt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심볼 사이저 툴, 심볼 쉐프너 툴, 그 다음에 심볼 스피너, 그리고 스크리너,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크기, 위치, 회전, 투명도, 색조를 각각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줄일 땐 Alt를 눌러서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해주면 되겠고요. 스피너트를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투명도도 조정해 주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제시된 색상과 유사한 면 컬러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볼 위에 클릭해서 색조도 바꿔줍니다. 이때 면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심볼의 인스턴스를 조정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K라고 하는 문자 형태를 그려줄 텐데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제시된 추가 브러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차코 펜슬을 클릭해서 초크 스크립을 선택해줍니다. 이때 추가 브러쉬 패널에 보기를 리스트 뷰로 하면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고요. 테두리 검정색으로 해서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 위에 드래그를 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브러쉬의 시작과 끝 모양을 보고 시작 지점을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었고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한 후에 선택을 해제하고 그 다음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세부적인 모양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K라는 형태를 브러쉬로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페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미리 입력해뒀는데요. 지정된 속성으로 입력해 준 후에 그림과 같이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단에 오브젝트를 만들고 왜곡을 해줄 텐데요. 엘립스 툴로 타운을 그립니다.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상단에 타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이동하여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10번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글씨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복제된 원들은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줄 거고요. 글자 함께 선택해서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왜곡할 텐데요. 이펙트에 envelope distort,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스타일은 아크를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밴드는 30%를 설정하겠습니다.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하고요. 하단에 이벤트 티켓이라는 문자를 속성대로 지정을 하고요. 계속해서 envelope distort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은 fish. 밴드는 3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하단 중앙에 배치합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는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전에 오브젝트에 락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unlock all을 클릭해 줍니다. 비활성 상태면 락이 설정된 오브젝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색상의 사각형을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클릭해서 210297을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Make Clipping Mask를 지정하면 전체 디자인이 완료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Save As를 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